네, 오늘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자, 1편 총칙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까? 네? 총칙 있죠? 거기 지하철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1호선입니다. 몇 호선이요? 자, 첫 번째 1장역 제목이 뭐다? 권리 변동 일반역. 2장이 법률 행위. 3장이 의사 표시역. 4장이 대리역. 5장이 무효 취소고. 6장이 조건 기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1장 권리 변동 일반 있죠? 네? 그럼 여기는 일단 패스하세요. 그냥 그 역 뭐한다 그냥 지나쳐 가란 얘기야. 거기 뭐 옆에 붙어있는 것은 나중에 보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거기 2장 보세요. 1장, 2장, 3장 있죠. 1장 제목이 뭐죠? 자, 권리 변동만 색깔 칠해보시고 2장은 법률 행위 동그라미 하시고 3장은 의사표시 동그라미 하시면 자 여기 꼭 1역 2역 3역 이렇게 가겠지.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공부도 이렇게 앞에서 갔다가 뒤에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3장 2장 1장을 보면 제목이 3장, 2장, 1장을 보면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니지. 3장 의사표시 아니 혹시 이런 거 있잖아.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인 권리변동. 아니 거기 의사표시가 뭐예요? 들어가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무슨 변동이 있고 권리 변동이 있고 또 의사표시 들어가 있지 않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 그게 총칙의 테마야. 의사표시. 그러니까 지금 그 거꾸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거꾸로 뭐예요 여기? 의사표시 있죠? 에? 거꾸로 지금 이런 거지 뭐 이렇게 OX고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옆으로 거꾸로 뭐죠? 무슨 변동? 권리 변동이야.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뭐. 의사표시 있는 법률 행위인 무슨 변동? 권리 변동. 밑에 것은?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아닌 권리변동. 그래서 의사표시 소속은 법률사실. 그래서 여기 제3장 있죠. 예? 그 제3장 위에다가 법률사실. 2장 위에다가는 법률행위 아니 법률요건. 1장 위에다가는 법률효과입니다. 그 말을 더 부드럽게 뭐 해봐요. 어떻게? 법률 사실 중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법률 요건 중 법률 행위인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은 어떻게?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자, 거꾸로 해봅시다. 법률 사실 중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는 법률요건 중 법률행위 아닌 법률효과 권리변동은 법률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법률요건 중 대표는 뭐다? 법률행위. 근데 법률행위 아닌 것도 있죠? 법률행위 아닌 것 중에서 가장 대표가 뭐다? 준 법률행위.
무슨 행위요? 준 법률 행위 중 가장 대표가 최고다. 뭐라고요? 최고. 이제 그런 것들이 흐르고 있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한번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의사표시 소속은 어디다? 법률 사실이고, 법률 행위 소속은 어디다? 요건이고, 권리 변동은 결과, 법률 효과란 말이야. 자, 1장 통과했죠? 다음 2장은 통과하면 안 되겠지. 그죠? 자, 2장 법률 행위를 하려면 그 위에 법률 행위 종류 나오지. 법률 뭐 나와요? 종류 나오죠. 뭐가 기억납니까? 손 하나 딱 하는 거. 단독 행위. 합동 행위. 됐죠? 이 법률 행위가 언제 써먹어요? 만 19세 때. 단계합 능력. 무슨 능력? 법률 행위 능력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법률 행위 뜻은 기억하시고 그 위에 법률 행위 요건 나옵니까? 무슨 요건? 무슨 요건?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성립 요건, 효력 요건에서 중요한 것이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죠. 자, 여러분들 페이지 34페이지 몇 페이지? 자, 34페이지 가시면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나온다? 효력 요건 나온다. 일반적 성립 요건이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 표시 존재죠. 성립한 다음에 일반적 효력 요건 들어가면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가질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성, 타당성을 가질 것, 세 번째 의사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됐죠? 그래서 여긴 일반적 성립 요건과 일반적 효력 요건을 35페이지에 표로 딱 안착돼 있죠. 그래서 총칙은 그 효력 요건 따라 들어가서 공부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35페이지에 효력 요건 중 당사자 능력이 나오죠. 그래서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을 구별해 주십사. 됐습니까? 그래서 프린트물에 맨 왼쪽 위 당사자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반대 표시되어 있으니까 다르죠. 그죠? 그래서 35페이지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책자 가시면 37페이지에 목적이 나오죠. 목적은 확정해야 되고요. 가능해야 되고요. 또 넘기시면 39페이지에 뭐가 해야 됩니까? 적법해야 되고 뭐가 있을 것?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적법성과 타당성은 구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적법성 무효와 타당성 무효의 가장 키워드는 불법, 원인, 급여이냐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판례 사례 2번에 중개업법 수수료 플러스 알파 약정이 나올 거야. 그것이 맨 밑으로 쭉 떨어져 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죠. 근데 우측에 103조 무효는 무슨 급여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니까 같은 무효할지라도 취급이 다르지. 그래서 적법성과 무슨성, 타당성. 그래서 39페이지하고 몇 페이지요? 41페이지. 그 두 가지 차이를 기억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팍 생략하고 바로 의사표시로 가지요.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 가면 3단계가 있다고 그랬지. 해보세요. 시작. 아니 이건 이게 아니고, 의사표시 3단계는 마음속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마음속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불일치를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그 알고 하는 것을 네 글자로 허위표시. 3단계는 허위표시를
혼자 했어요? 짜고 했어요? 그게 65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 몇 단계? 그 3단계. 그럼 그 중에서 제가 단독 허위 표시하고 무슨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기억해달라는 얘기지. 그쵸? 그럼 이제 프린트물을 보세요. 프린트물. 자, 2장역 올라가면 맨 위에 3번 있습니까? 목적 있죠? 거기에 3번하고 4번 타당성 있습니까? 그것만 이렇게 가로 묶어보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무슨성, 무슨성? 적법성, 타당성. 다음, 3장역 가면 의사표시 안에 허위표시가 두 가지가 있지. 단독 허위표시와 무슨 표시? 묶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지금 거기 민법 총칙 흐름잡기 맨 밑에 효력요건 보입니까? 아니 맨 왼쪽 위에 당사자 있고 목적 있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중에서 적법성, 타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사표시에서 허위표시 혼자 짝으로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 효력요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거기 중앙에 민법 총칙 건너가기 전까지는 일반적 효력요건을 잘 기억하라는 얘기야. 자, 그 중에서 자, 그 표를 보세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죠? 하나만 취소지.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는 어느 것만 취소입니까? 네? 행위. 능력만 고장 생기면 취소지.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예요. 적법성도 무효, 타당성도 무효, 단독 허위 표시도 고장 생기면 무효고 통정 허위 표시도 무효죠. 그럼 거기 행위 능력 없는 거 있지? 그거 하고 그 다음, 자, 그럼 행위 능력 옆에다가요, 한 글자 써봐요. 점점점. 무자 써봐. 뭐 써봐요? 무. 썼습니까? 이제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 행위 능력 있는 거 있잖아요. 무자 썼어요? 자, 그 다음에 3장 의사표시 가보세요. 몇 장이요? 자, 거기 2번에 1번 사기 있습니까? 사자 동그라미. 다음에 그 1번에 3번에 차고 있습니까? 연결해 보세요. 빨간 걸로. 무. 무. 사. 착. 그것만 무슨 사유고? 취소. 몇 번입니까? 여기서. 몇 번이에요, 그게? 3번이라고 해요, 3번.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야? 몇 번? 1번 아니고 2번이란 말이야. 지금 거기 3장까지 가기 전까지. 그 총칙 있잖아요, 중앙에. 거기 잠시 멈추란 얘기라고. 총칙이 그게 전반부고 뒤가 뭐야? 후반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앙에다 1편 총칙을 집어넣은 거라고. 됐죠? 그래서 뭐하고 뭐 구별하기? 취소인지 무효인지. 거기서 노래가 나온 거예요. 뭐? 떴다 떴다 비행기 뭐다? 무, 사, 착. 그러면 취소가 효력이 몇 번이냐고. 3번이지. 그죠? 자, 그럼 이제 1편 총칙역을 중앙역을 지났지. 드디어 4장 대리가 나왔지. 자, 대리에 올라가면 1번 대리에 무슨 관계 있어요? 선명관계 있지. 대리에 선명관계에서 여기 2번에 무슨 행위 있어요? 대리행위 있죠. 그 옆에다가 점점점점점점 뭐라고 쓰고 싶어요? 갑의
대리인을 뭐라 쓴다? 갑의 대리인을. 자, 이때 이 갑 있죠? 갑을 표시했지. 그게 114조 현명이야. 뭐 한다고요? 114조 뭐 한다고요? 현명. 자, 책 자국 한번 맞춰봅시다. 페이지 105페이지. 자, 114조 나오죠? 이랑 나옵니까?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 위한 것 표시라고 돼 있죠. 그게 본인 이름 표시라고 했지. 이름 명자 나타날 현자 명현 거꾸로 하면 현명이죠. 갑의 대리인을 쓰든지 말하든지 본인 이름 갑을 표시하거나 말했죠. 그러면 직접 어디로 간다? 본인 갑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문구가 앞뒤가 연결돼 있어요. 앞에 게 본인 이름 표시하면 직접 본인 효과가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보고서 대리는 행위 따로 효과 따로. 갑의 대리인 을 했죠. 행위 을은 누가 했지만 을이 했지만 효과는 갑한테 간다는 뜻.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115조 본인 위한 것 표시 본인 이름 표시 명현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누구를 위한 것으로 봐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116조가 대리에게 뭐 있어요? 하자가 있어요. 행위 하자가 있으면 대리인 기준 본인 기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판단한다 그랬지. 그래서 107페이지 맨 위에 판례 사례가 이중 매매가 있습니다. 무슨 매매요? 자, 질문할게요.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자, 적법성 무효다, 타당성 무효다. 응? 타당성 무효로 봅니다.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면, 응? 적법성 무효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자, 대리인이 현장에서 적극 가담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이야. 뭐라고요? 본인은 선이고 대리인은 적극 가담했어. 그러면 판단 기준은 본인 선이야 아니면 적극 가담한 대리인이야? 적극 가담한 대리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계약은 적극 가담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됩니다. 본인이 밀어 뭐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그럼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 그럼 타당성 무효가 되면 뒤에 무슨 말이 끌려와?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그럼 지금 116조를 하면서 몇 조를 하면서 지금 적법성과 무슨성 타당성 얘기를 갖다 붙였단 말이야. 다음 밑에 117조 대리인은 무슨 잘못을 요하지 않는다. 시험에 나왔어요. 의사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 수 있다. 맞다 드리다. 의사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 수 있다. 맞다 드리다. 틀리죠. 행위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 수 있다. 조문 보라고요. 조문. 대리는 무슨 죄를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 없는 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행위 능력 없는 자가 본인이 대리권 줘서 행위 능력 없는 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갑의 대리인을 현명하고 계약했다는 얘기지. 그럼 거기에 생기는 효과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본인한테 가는 거지. 미피피한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피피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미피피가 대리인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표시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 효과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니? 선임한 자한테 가는 거니까 미피피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미피피도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약했더니만 본인이 지한테 불리하니까 지가 선임한 미피피의 행위 능력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냐 말이야. 취소 못합니다. 또 미피피도 대리인 자 계약했죠. 그 계약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피피의 누구도 법정 대리인도 대리인 계약한 건 뭐 할 수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110세는 누구를 보호한다는 얘기야? 본인도 취소할 수 없고 미피피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고 미피피의 법대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라는 얘기야. 단 미피피도 대리할 때는 계약할 때는 지가 의사를 결정해야 되지. 그 뭐는 있어야 돼? 정신줄은 있어야지. 그래서 미피피 행위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 수 있다. 맞죠? 단 뭐는 있을 것? 정신줄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느 날 의사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자꾸 뭐로 인식해? 행위 능력 없는 자로 인식하면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자꾸 구별하라. 민법전은 의사 능력 얘기하지 않아요. 미성년자 정신줄 있다 없다, 성년자 정신줄 있다 없다 모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몇 줄을 통해서 무슨 능력과 무슨 능력 구별하라고요. 맨날 헷갈리다 하지 마시고 몇 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16조 가지고 효력 요건에 적법성 타당성을 언급했고 117조를 가지고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것까지가 이제 프린트물에 대리의 무슨 관계 삼면관계 중에서 대리의 삼면관계에서 2번 대리 행위 있죠. 네? 그게 갑의 대리인 을 쓴 거야. 갑 적었죠? 114조. 안 적으면 115조. 행위하지 않은 누구 기준? 을 기준. 을의 능력은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요하죠? 아니야? 대리인은 의사 능력을 요한다. 어? 맞지. 뭐는 요하지 않지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114조, 115조, 116조, 117조 네 가지 조문을 대리행해서 잘 기억하라는 얘기야. 대리권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언제 가서 3월 4일 대리권 충당하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갑의 대리인 뭐다? 을. 자, 그 다음 맨 위에 2번 제목이 무슨 대리? 효력. 1, 2, 3, 4 중에서 또 고민해야 돼. 3번은 무사착일 때만 보고 취소, 불확정 의호고. 어? 1번 아니면 2번이겠지 뭐. 그래서 무권 대리는 뭐다? 불확정 무효. 일명 뭐다? 유동적 무효랑 같지. 그러면 요거 무권들이 나올 때마다 주인공이 누구다? 망나니 아들 하고 계약한 상대방이 있다 그랬지. 상대방 이름이 누구? 응? 최상철이죠. 그거 써먹으려고 안 지운 거야 지금. 이쪽에 뭐예요? 최상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자꾸 써봐야지 이렇게. 야, 철회하면 어떻게 되고 최고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최고라는 것은 예? 아까 제가 준법률행위의 대표라고 했지. 예? 최고에서 답이 없지. 그죠? 당사자 의사 묻지 않고 무슨 규정에서?
법률 규정에서 뭐한 것으로 간주한다? 취인 거절로 간주한단 말이야. 이건 지가 원해서 하는 거고 이건 당사자에서 관계없는 거지. 이거. 그래서 본인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취인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짝대기 가지고 연결했었잖아. 본인은 취인하고 취인 거절이고 상대방은 취하고 철회하고 무권 대리인 엑스마스크 무권 대리인 책임질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 거기에 무권 대리 그래서 거기 무권 대리는 100% 나온단 말이야. 몇 프로요? 100%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무효하고 뭐가 나와? 취소 나왔죠? 밑에 나왔죠? 2번 제목이 뭐야? 취소 가능이 어디로 간다? 자, 그러면 1번에 무슨 권자 있죠? 질문할게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상태에서 취소 자격이 있습니까? 있죠? 법정 대리는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취소 가능이 확정 유효로 가는 길이 있지? 추인 언제 할 수 있죠? 19세 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없어? 취소 포기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취소 포기가 추인이라고 이렇게 연습하란 말이야.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취소 뭐 하는 경우도 있다. 포기. 그 다음에 법정 추인도 언제 나타나야 돼? 19세 후에. 에? 전부 일부 이행, 이행 청구, 뭐 경계, 담보 제공, 권리 양도, 강제 집행. 뭐 그런 걸 해야지 법정 추인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취소권 소멸 있지. 아까 이게 추인 기준 3년 법률 행위 10년이라고 했지. 이것도 몇 세가 된 후. 그럼 거기다 써봐. 취인 오른쪽으로 쫙 나가지고 저 박스 바깥에 나가서 땡후 법정 취인도 저 나가서 끝에다 뭐하고 땡후 취소권 단기 소멸도 바깥으로 쫙 나가서 뭐다 땡후지. 그것도 전부 다. 그럼 전부 다 뭐가 된 후야? 성년 된 후 취소 포기 자격이 있고 또 법정 취인도 뭐가 된 후? 성년 된 후 전부 일부 이행을 하게 되면 문제 있는 거야. 법정 추인 되겠죠. 또 취소권도 언제 소멸해요? 땡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실제 뭐를 못하면 취소를 못하면 그 계약이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시험에 꼭 100% 나오는 게 거기 뭐하고 뭐야? 아니 거기 밑에 있는 그 표 있잖아. 취소 가능이 확정 무효로 가는 거, 취소 가능이 확정 유효로 가는 거 있잖아. 결국 뭐에 관한 얘기야 그게?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프린트물에서 지금 1편 총칙 왼쪽 아닌 오른쪽 있잖아. 오른쪽에서 거기 무권 대리는 몇 프로? 최상처를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불확정 유효 상태가 어디로 가는 길도 있고 확정 무효로 가는 길하고 무슨 유효? 그래서 취소는 노래가 두 곡이라고. 뭐 아니 거기 보고를 하라고 맨날 떳떳다 하지 마시고. 아니 아까 여러분들 삼각형 있었잖아. 무, 사, 착. 그 떳떳한 비행기 무사착이잖아. 그 다음 우측 가가지고 학교 정이 뭐야? 그 땡땡땡 보여요. 땡후 보이잖아. 그게 총칙의 비밀이야. 그 총칙 비밀은 두 글자로 뭐다? 취소. 무권 대리는요?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이거는.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무슨 대리는? 근데 취소는 왔다가 될 문제가 아니고 조금 뭐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정을 해드려야지 이게 보인다고. 그럼 결국 1번과 몇 번 얘기야? 3번. 자, 질문할게요. 명의신탁은, 아니 명의신탁이 아니지 뭐예요? 허가지역의 매매계약은 효력. 네? 왜? 아니 무사차기 아니니까 1번이겠지 뭐. 허가지역의 무슨 계약? 매매계약. 뭐 받기 전까지는, 허가 받기 전은 효력이 잠시 이렇게 떨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무효다? 그 나중에 그 허가 지역의 매매 계약 있죠? 제가 펼치진 않았습니다만 그걸 쫙 펼치면 계약법 이야기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뭐가? 허가 지역 매매 계약이. 그거 이제 때가 되면 할 거야. 자, 어쨌든 총칙 비밀은 거기 1번 무권 대리와 에? 불확정 무효와 그 다음 불확정 유효 있죠? 무사착한 것이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몇 번 갈 수도 있다. 4번 갈 수도 있구나. 그러면 집에 가서 이 프린트물을 딱 모여놓고 그럼 지금까지 프린트 몇 장 드렸어? 되게 많아요? 응, 다섯 장 다 필요 없고 이거 한 장만 붙여놓으라고. 이거 한 장 붙이면 몇 편이 있는 거야? 1호선이 끝난 거야. 1편 1호선이 끝났다고. 그리고 아 어디쯤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본인 공부하실 때 어디하고 어디를 자꾸 집중하세요. 무권 대리하고 거기 후 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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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거기를 중점적으로 자꾸 보란 얘기야. 꼭 앞에서부터 꼭 볼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건드리면 다른 것들이 이렇게 뭐 할 거다? 채워질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그리고 오후에 제가 오늘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보강한다고 한다고 그랬죠?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몇 시부터?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물권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법이요? 네, 식사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만 드세요. 네, 잠시 오후에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오전 강의는 모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